현재 연예계의 학폭 의혹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걸그룹 여자 아이들의 수진이 학폭을 당했다 주장하는 피해자를 직접 만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후 피해자 측이 대화 내용을 일부 공개했습니다. 지난 19일 학폭 관련 게시물에 여자 아이돌 학폭 터뜨릴 때다라는 댓글이 나타나며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이후 각종 커뮤니티에 빠르게 퍼지며 기사화되기도 했습니다. 이후 수진은 지난달 22일 공식 팬 커뮤니티에 단 한 번도 그 친구에게 폭행을 가한 적이 없다며 저는 왕따를 주도하는 단체 문자를 보낸 적이 없고 저는 교복을 뺏은 적도 물건을 훔친 적도 없다는 해명글을 올렸습니다. 이후 소속사 측 역시 수진의 폭행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해명글을 올렸음에도 논란이 계속되자 아이들 소속사 측은 수진의 활동 중단 소식을 알리며 아이들은 당분간 수진을 제외한 5인 체제로 활동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지난 11일 수진에게 학폭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 A씨의 언니는 SNS 인스타그램을 통해 수진과 직접 만나 대화한 후일담을 공개했습니다. 직접 만나 약 1시간 동안 대화를 나눈 후일담이었는데요. 학폭에 관한 사실과 과거 상황을 설명하며 이야기했지만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전했으며 수진이 계속해서 나는 학교 폭력 가해를 한 적이 없다. 수진은 몇 번이고 내가 쓴 글 읽어봤는데 기억이 안 난다. 기억 안 나는 걸 사과하라고 하면 나도 힘들다며 가해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변함없는 수진의 답변에 피해자는 이럴 거면 왜 나를 만나자고 한 것이냐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직접 대화하기에 앞서 수진이 공인이기도 하고 욕도 많이 듣기도 하여 그저 사과만 받으면 될 것 같아 음료수도 시켜주려 했다며 하지만 대화해보니 그런 생각이 싹 사라졌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피해자인 동생이 큰 용기를 내 직접 만났지만 아무런 수확이 없었다고 전했으며 여지껏 연락을 취했던 수진과 관련된 피해자들은 물론 다른 피해자들과 다음 방법을 생각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학폭 피해를 주장하는 피해자와 아이들 수진이 만났지만 결국 결론은 나지 않고 끝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접한 누리꾼들은 기억 안 난다고 할 거면 만난 이유가 뭐지 그럼? 제 생각엔 기억 안 난다고 하려고 만난 것 같아요. 피해자분이 대단하다. 어떻게 만나려고 하냐? 아무랑 기억 안 난 이럴 거면 대체 왜 만나자고 한 거야? 만나서 뭐 하려고 만나자고 한 거지? 와 같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자유롭게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뉴스킹이었습니다. Thank you.